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재은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법률 정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저희 첫 번째 질문 먼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Okay. 이분이 다른 분의 차를 빌려서 그러니까 okay. 다른 분의 차량을 본인이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Oh no. Okay. 네, 그래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Mm-hmm. 지인이 그러니까 아는 분이 면허증을 따고 바로 중고차를 구입을 하셨대요. Mm-hmm. 그래서 본인이 차 운전하는 거 알려주겠다고 본인이 운전을 하시면서 옆에 그 차 mm-hmm. 주인은 같이 앉아서 있다가 mm-hmm.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사고가 mm-hmm. 났는데요. 제가 브레이크 작동이 잘 안 돼서 신호를 받고 앞차 오른쪽 뒷 라이트 부분하고 제 차 왼쪽 라이트 부분에 꽝 부딪혀서 접촉 mm-hmm.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제가 경찰한테 운전자 과실로 인한 벌금 티켓도 받았어요. Oh boy. 네, 그리고 또 이 보험 처리는 상대가 같이 타고 계신 차주인 가입고 uh-huh. 인슈런스로 처리를 했거든요. Uh-huh.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가셨대요. Uh-huh. 한국에 가셨고 uh-huh. 이제 티켓은 본인 내셨고 uh-huh.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오전에 경찰이 집으로 와서 고소장을 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앞에 있는 차가 소송해서. 네. 그래서 so, 걱정하지 네. 말고 그 차 운전한 보험이 네. 그거 다 take care 받고요. 변호사도 사주고 보상금 내야 되면 보상금도 내고. 그래서 그 insurance company 차 네. 운전한 insurance company한테 그 서류만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네. No problem. 근데 이분이 이러셨어요. 그 경찰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mm-hmm. 경찰한테 이 차 주인 한국 가서 이제 없어요. 한국 가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막 mm-hmm. 걱정 너무 많으신 거예요. Mm-hmm. 차 주인이 없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So it doesn't matter. 차 주인 없어도 상관없고 운전서 네. 소송한 거예요. And 운전서는 그 차 보험에서 cover 되니까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본인이 운전하셨으니까 너무 걱정되시는 거 yeah. 같아요. Yeah, it's okay. It's okay.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같아요. 걱정하면은 걱정 차가 보험 없었으면 그때 걱정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보험이 분명히 있으셨으니까 yeah, 커버가 so 다 될 no 거니까 problem.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 질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Mm-hmm. 다음 질문은요,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로 허리가 아파서 저 MRI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의사가 MRI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없이 저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refer 해주잖아요. Mm-hmm. prescription 써주잖아요. Right. 그 prescription 없이도 저 MRI 찍을 수 있나요? 이렇게 no. 하셨어요. prescription 의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나 MRI 찍고 싶다 그러지도 네. 않고 usually 의사가 검사해서 얘기 다 들고 여기 아프니까는 MRI 찍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Okay? Yeah. 근데 이분이요. 거기 밑에 저희 변호사님이 그냥 RO 포켓으로 찍고 reimburse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That's a little odd.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요? No, I don't think so. Out of pocket를 하지 말고 차 no fault insurance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면은 네. 보험이 있으니까는 네. 보험에서 MRI 찍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보통 yeah. 이런 거는 sounds odd.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Mm-hmm. 차 사고가 나면 이제 일단 오셔서 상담하시고 난 다음에 mm-hmm. 닥터 오피스에 방문하셨을 때 닥터분들이 분명히 MRI 찍는 순서가 되면 mm-hmm. 그때 이렇게 찍으라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yes.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Yes, 변호사님? yes, yes. 그렇죠? Yeah, that 네. seems a little odd. 네. Mm-hmm. 변호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es.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Mm-hmm. 저희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Mm-hmm. 두 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okay. 횡단보도에 크로스워크 하는 사람들이 건너는 거 보고 제가 스탑했대요, 그 와이프가. Mm-hmm. 근데 뒤에 와서 받았다. 그렇죠. Right. 뒤에서 받았는데 본인이 있고 또다시 뒤에서 또 한 차가 더 받았대요. Oh, 그래서 okay. 두 번 충돌이 돼서 okay. 제가 밀려서 와이프도 너무너무 지금 아픈 상황이고요. Mm-hmm. 그런데 이 세 차가 충돌이 됐는데 mm-hmm. 이분이 맨 뒤에 여성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 맨 뒤에 여성분이 내가 돈 다 될 테니까 괜찮으니까 right, 또 변호사 없이 경찰 안 부르고 경찰 안 부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와이프분이 그냥 가만히 계셔서 경찰은 안 부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셨나요? So you can still 경찰 가서 그래도 네. report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차들 다 information 있으면은 네. 경찰 report 하시고 you should report it. 그쵸? 보험한테 report 해서 나 이런 사고가 났고 네.
이 사람들이 다 take care 받고 얘기했는데 네. 나는 그냥 걱정하니까는 내 insurance company한테 report 하고 네. and 이 산대 그 사람 insurance information hopefully 이분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I 네. hope so. 네. 이렇게 경찰 안 부르려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진 찍고 네. driver's license, registration, license plate, 보험 information 다 받으라고 우리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경찰 안 부르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뭐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Yep, yep.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안 부르셨으니까 right.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 번 변호사님 치게 되면 둘이 두 번 잘못하셨잖아요. Right. 네. So we just had a case. 우리가 요즘 케이스 있었는데 네. 우리 손님이 사고가 났고 아주 작아서 네. 경찰 안 불렀고 그리고 and then it was in New York and 30 days 안에 의사한테도 안 갔어요. 아. 근데 그분이 그때 전에 사고가 있어서 그 옛날 변호사한테 갔어요. 네. 근데 그 변호사가 케이스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니까는 좀 힘든 케이스인데 그래도 우리가 케이스를 받았어요. 네. and 요즘 13만 불에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Right. 네. 병업이 뉴욕 케이스니까는 no fault 보험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you know 우리가 그래도 lean으로 해서 병업비까지도 다 받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So you never know. 하지만 he was smart. 경찰 안 불러도 그 사람 like driver's license, insurance card, registration, and 사고 난 사진 다 찍어서 우리한테 많이 그게 도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Right. And even with that, 경찰 리포트 없고 30 days 안에 의사한테 안 갔는데 다른 변호사가 케이스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Right. 정말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right?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Yeah. 이분도 어떻게 보면 뒤에 차 두 대나 있잖아요. Mm-hmm.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Yep. 그러니까 yep. 꼭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폴리시 리포트 없더라도 그래도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네, 저희 다음 질문 다뤄보도록 할게요. Okay. 다음 질문은 저는 65마일의 맥스인 프리웨이를 55마일 정도 달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절반 이상 왔을 때 좀 뒤에 한 차가 저희 차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나셨는데요. 저는 뒤차가 오는 거를 보질 못했고 박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다가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본인은 쭉 가고 계셨는데 okay. 이 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okay. 오시면서 레인 체인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Right. 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는데요. 제 영어가 좀 잘 못해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상대방 차가 널 치는 걸 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못 봤어. 나 못 봤고. That's okay. 그러니까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만 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너는 왜 65마일 존에서 55마일로 이렇게 천천히 달렸니? It's true. 이렇게 right.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걸 선호한다. 난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건가요? 라고 No, it's okay. So 65마일인데 네. 45마일 운전하면은 it's a problem. 그럼 문제가 생겨. Or 65마일인데 왼쪽 fast lane에서 네. 55마일 하면 that's a problem too. 하지만 그것 때문에서 잘못 사고 나면은 내 잘못이라고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뒤에서 네. 받았으니까는 55마일 해도 네. 65마일 해도 상관없어요. 뒤에서 받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So don't worry.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봐. 그냥 앞에 운전했는데 so 그것도 괜찮고 and 55마일, 65마일에서 운전한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뒤에서 받았잖아요. Yep. 그렇죠? Yep.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I know. 네. Sometimes 경찰들은 좀 aggressive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I don't know why.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특히 한국 분들은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렇게 사고가 난 것도 당황하는데 I know. 경찰까지 와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는 변호사 오래 일했잖아요. 네. I'm always surprised 이렇게 주위에서 제 손님들을 만날 때 제가 항상 그거를 이해해요. 우리한테는 every day 그냥 쉽고
그 문제 아닌데 네. 우리 손님들한테는 그거는 큰 문제라고 맞아요. 그거는 제가 definitely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Yeah. 그래서 항상 변호사님 우리는 정말 많이 저희 일이잖아요. 그렇죠? Mm-hmm. 하루에도 100가지 뭐 50가지 파일을 보잖아요. 그렇죠? Mm-hmm. 그러니까 다 사고 난 것만 보게 되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평생 한 번 사고 나신 분도 있고. Right.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하시고. Right. Right. 다 경찰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경찰들이 그렇게 막 aggressively 그러니까요. 하면은 우리는 used to 되니까는 다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처음 그렇게 당하면은 경찰들이 그렇게 aggressive 하면은 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놀라지 마세요. 네. 그럼 변호사님 그렇게 경찰들이 막 심하게 right.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잘 대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항상 yes sir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친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다시 막 따지고 싸우면은 그 사람들이 더 화날 수 있어요. Okay, so usually 그냥 더 친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Okay. 사고가 나신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도 놀라는 일인데요. Right, right. 여러 가지 사고가 나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mm-hmm. 그렇게 사고 나셨을 때는 뭐 본인이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mm-hmm. 전문가를 찾아서 그리고 특별히 또 더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아서 right. 가셔서 확인해보면 And also, 있잖아요. 그리고 나 잘못 없고 나는 피해자라고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아, 나 기억 안 나, 못 봤어,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정신 차려서 자사의 경찰한테 이렇게 사고 났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Even though 100%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And oftentimes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대답해요. 나는 걸어가는 사람이고 네. 나는 형도 보러 있었고 나는 팔을 보러 있었으니까 나는 잘못 없으니까 경찰 올 때 사고 어떻게 났지? 그렇게 물어보면 I don't know. 어떻게 사고 난지 몰라. 나는 그냥 받았어. Don't do that. No. 나는 형도 보러 있었고 파란불이 있었고 나 크로스워크 사인 있었어. 내가 그때 운전 걸어갔었는데 이 차가 나로 와서 받았다.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 두 가지 yes. 기억하면 되겠네요. Yes. 그쵸? Yes. 자세하고 친절하게 사실. Yes. 사실만 얘기하는 거. Yes. Okay.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는 변호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여러분들 그 케이스 진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 상담료도 없잖아요. 그렇죠? Yes. 네, 그러면 네, 오늘 저희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드리죠. www.jdealer.com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